안녕하세요. 오늘은 XP 펜이라는 액정 태블릿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 그리는 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판타블렛을 많이 사용해왔지만 아무래도 작업 효율을 고려해봤을 때 화면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액정 태블릿은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비라고 볼수 있어요. 예, 압력 감지도 잘 됩니다. 펜도 지금 잘 따라오는 것 같죠? 네, 지금 XP펜의 뒷면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 지금 연결 상태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전원 상태고, 요거는 모니터하고 이 그래픽카드하고의 연결하는 잭. 그리고 지금 요거 조그만 이 선이 들어있는데 요 선을 연결을 안 하면은 모니터가 안 나옵니다. 탐구해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누르면은 이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고정대가 있어서 이 지금 이 타블렛을 각도를 조절해서 눕혔다가 세웠다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견고해요.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작업하시는데 아주 탄탄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잘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XP펜 아티스트 22R 프로이고요. 이 모델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사용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액정 태블릿은 와콤사의 신티크라는 제품인데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은 장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런 비교적 저렴한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구입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렴한 것은 너무 좋은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가격은 너무 좋은데, 그마마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러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까 염려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좋다는 평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역시나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매장에 여러 번 방문해서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크기의 제품이 좋을지도 고민이 되었고요. 체험해보니까 색감이나 압력 감지도 상당히 괜찮고 그립감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16인치 태블릿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침 매장에 16인치가 모두 팔려서, 또 발걸음 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22인치 R 프로를 질러버리고 사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엄청 무거워가지고 들고 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장비와 컴퓨터하고의 연결 문제는 그리고 설치하는 것은 간단한 편인데 근데 의외로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 포스팅이나 영상을 참고하기를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PC하고의 연결은 간단히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줄이 좀
복잡하게 여기 들어 있어서 이건 역시도 조금 헤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치하는 데는 조금 제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펜 타블렛이라는 설정에서 좌측하단의 설정에 윈도우즈 잉크 이 옆에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거나 체크 해제를 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다른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제품을 검색했을 때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장면은 종종 있었는데,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장면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장비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해도 되는지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XP펜으로 그림 그려지는 장면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XP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